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드리는 고언? 이런 글을 쓰신 것 예, 같은데요. 제가 그걸 인터넷에 올렸죠. 저는 왜 그랬냐면은 그 송강호 의원. 의원이 그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국회가. 물론 국회의원들이 다 자유투표를 했다 하지만은 대다수가 새누리당이 찍었고 그런 기류를 김무성 대표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정말 김무성 대표에게 치명적인 과오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보수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보수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제19 감싸기를 하고 그 기득권 세력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으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는 게 그게 보수 혁신이냐? 저는 그걸 보고서 아주 그냥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썼죠.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보수 혁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강호 의원이 아무튼 지금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국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구속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을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통과시키기 싫어가지고 그냥 몸을 비비꼬고 비틀고 있는 그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무성 대표는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인데요. 대권 주자가 되면은 국회의원들 세력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제가 김무성 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봐 달라. 그리고 나라의 미래만 바라봐 달라. 그래서 정말 바른 일, 바른 행동을 해달라. 그래야 당신을 우리 국민이 대권 주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지금 얘기를 뭐 했습니다. 아직 다음 대선이 뭐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사실 물밑에서는 이미 뭐저 그렇죠. 시작됐다고도 갈수 있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네. 사실 제일 과제가 보수 혁신. 예. 보수 혁신을 해야만 다음 정권 재창출을 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예. 뭐랄까 지금 그 싹이 파란 건지 지금 예. 노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제19 감싸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다. 김무성 의원이 얘기하는 보수 혁신이라는 말이 근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제19 감싸기까지도 포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그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최종 사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뭐 이거 보원 인사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김성주 이제 어쨌든 저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죠. 예. 열심히 뛰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 참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김성주 씨를 저도 잘 아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질문 주시는 게영 거북합니다. 거북한데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십자사 총재는 사회 원로 중에서 그래도 그분이 사회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원로가 그 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적십자사가 회비 걷고 그러면은 열심히 또 거기에도 다 호응하고 그러는 곳이 적십자사 아닙니까? 무슨 굉장히 유능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는 원로가 갈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건 상당히 의외입니다. 네.
끝으로 연장해서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뉴욕에 계시지만 뭐 청와대 김기춘 실장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사 라인은 남아 있을 텐데 이번에 최근에 송광영 전 수석 뭐 검증 논란 뭐 송광영 전 수석이 뭐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예.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검증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송광영 전 수석을 이제 사임을 시키는 과정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본인이 대학에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런 이유로 사임했다. 그렇게 한 거는 참, 네. 그, 인사에 대한,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청와대가 정직하게 네. 그동안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검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좀 잘못, 이게 뭐가 실수가 생긴 것 있었다. 같다. 본인도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로 우리가 그분을 해고했다, 사임시켰다.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아주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청와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사를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좋은 점, 나쁜 점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태도, 그걸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박근혜 정부,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갖는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방향이나 노선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하자를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소통 문제에서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걸리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서경석 목사님 아주 국가 전반에 대해서 아주 고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